어제 북한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였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영상부터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오늘 06시 40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자,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일단은 성과에 좀 만족해하는 듯한 기류네요. 네, 뭐 북한이 새로운 무기들, 특히 이제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무엇 무엇을 확증했다, 뭐 만족했다 이런 표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측이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엠프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엠프라의 군사적 의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은 미사일에는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잖아요. 액체 연료 미사일을 화성 계열은 액체 연료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액체 연료의 경우에는 충전을 해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그냥 부식해 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제 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정찰 자산으로. 그러니까 연료를 미리 충전해둬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산화가 되니까 부식하니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엠프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연료통 안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코팅을 해둬서 연료를 충전하고 한 5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미사일을 쏠 수 있다. 이거에 성공했다는 의미를 북측이 이제 의미 부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비유하자면 배터리를 그냥 끼우자마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이군요. 아예 탑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 고체가 오히려 더 진보한 미사일 연료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고체 연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기동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고체 연료 미사일은 불을 한번 붙이면 끌 수가 없거든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점화했다 껐다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복잡한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액체 연료 미사일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어제 발사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걸로 일단 보이고요. 우리 군 당국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군 당국은 충분히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초음속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마하 5 이상, 그러니까 시속으로 말하면 6,100km 정도까지 나와야지 가능한 건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마하 3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비행기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고 일반적인 순항미사일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멀 것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개발이 완료돼서 실전 배치가 되면 기존의 우리 미사일 방어망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까? 그러니까 MD가 무력화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극초음속으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동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탄도미사일처럼 올라갑니다. 탄도미사일은 올라가서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강할 때 순항미사일처럼 직선으로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면서 기동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걸 요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극초음속이라는 게 마하 5 정도의 속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6,100k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과 뉴욕 거리를 2시간도 안 돼서 주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서울과 평양을 1분 50초 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기동도 복잡하고 빠르니까 이걸 요격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 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많지도 않잖아요, 현재. 지금 러시아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실전 배치를 2019년에 했다 이렇게 현재 알려져 있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거의 완료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 지금 다 개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근데 북측이 지금 이번에 개발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찌됐든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선제 타격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북측에서 미사일 발사하려고 하면 미리 가서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탐지가 어려운 상태에서 바로 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미국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자, 발사 시간이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총회 연설 시점이랑 또 비슷했군요. 이 녹취가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수단들을 누구를 겨냥해 쓰고 싶지 않으며, 다시 말해 미국이나 남조선, 우리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절대로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무기를 개발하면서도 우리는 적이 아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위권적 조치로 무기를 개발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우리는 위협할 뭐 의사나 이런 것들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닷새 전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 종전 선언이 되려면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남측이 무기 개발하면 신무기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이고, 우리가 무기 개발하거나 단거리 미사일 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건 도발한 것이다.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사도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종전선언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겨냥하고 그 담화문을 발표했는지, 아니면 담화문이 정말 진정성 있는 의도를 포함한 것인지는 좀 시간이 걸리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이 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럽 순방을 떠났는데요.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신속하고 또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그런 대화와 협력의 마당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런 발전, 개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고심이 읽히는데 야당에서는 도발이라고 말 한마디 못하느냐 이런 날선 논평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고심이 깊겠어요. 일단 북한이 우리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나 아니면 남북대화 그리고 북미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일단 희망의 메시지를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에 담아서 보내줬다고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신이 좀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좀 관심을 갖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사이에 우리 정부는 북측에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인도적 지원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일단 서로 간에 좀 신뢰 회복을 다시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쯤 되면 대화가 다시 제기될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화를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 단계를 좀 밟아 나가면서 서로 신뢰를 좀 확인하는 이런 과정은 꼭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성환 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